눕방에 신흥 강자가 등장했다. 무기력 끝판왕 개그맨 김수용 씨. 봐봐, 오늘 이거 쓰는 날이잖아. 그 방송 전에 이런 말 하고 나가면 나도 불편해. 하루 24시간 자신만의 징크스 속에 갇혀 사는 야구 해설가 이병훈 씨.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쌍둥이 개그맨을 둔 아버지 이훈우 씨. 나오나. 못 말리는 남편의 말장난. 뭐해? 소파 위에서 펼쳐질 이 남자의 희로애락. 진짜. 나야 임마. 응? 아빠? 개그 유전자를 장착하고. 문을 왜 나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기막힌 일탈을 꿈꾸는 철부지 남편. 언제부터 하겠어요? 언제부터 귀 있는 게 힘들고. 원래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인생이. 멸치 볶음을 좀 줘봐. 아니 멸치 볶음 없으면 밥도 안 먹고 말잖아. 밥상엔 멸치. 365일 매일 바꿔 쓰는 안경. 매순간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남편의 별난 유치. 이쪽을 보고 향해야 된다. 그래야지 잡기 편하다니까. 가정으로의 귀환이 시켜 보이는 세 남자. 그들을 강제 소환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은 8살 딸아이를 둔 개그맨 김수용 씨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해야지. 응? 야구 시즌이 한창인 요즘 국내 경기는 물론 해외 경기까지 챙겨볼 만큼 야구를 좋아한다는데요. 간다. 아, 멀티히트. 그래, 아, 수비 시프트를 뚫는 저, 아, 좋아. 어우, 눈 뜨자마자 TV를 켜. 언제 일어났어? 어? 언제 일어났어? 좀 전에 일어났지. 야, 주진수 봐봐. 어? 아침에 일어나면 좀 기지개도 펴고 그러지. TV부터 켜, 누워서. 어? 기지개 좀 펴고. 앉아서 봐, 앉아서. 앉아서 보면 허리 아파. 누워서 봐야 좋지. 매번 똑같은 잔소리가 지겨울 법도 한데. 오빠! 어? 나훈이 줄게요. 어, 나훈아. 일어나. 나훈아 일어나. 미동 없는 아빠의 부름에 전혀 반응 없는 딸. 나훈이 깨웠어? 어? 나훈이 깨웠냐고. 안 깨웠어? 깨울게. 아침 준비하잖아. 알았어. 어우. 어우. 깨울게? 아, 속 터져 진짜. 어우. 아침부터 아내 속을 확 뒤집는 남편 수용 씨. 집에 있을 때는 많이 안 움직이죠. 예. 움직이다 다칠 수도 있고. 예.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발목을 삐끗하면 야구도 못하고 손목이 또 이렇게 짚다 삐끗하면 이 손목이 중요하거든요, 야구. 얼른 일어나, 빨리. 어? 나훈아 일어나라잖아. 엄마 말 왜 안 듣니 너? 엄마가 화내잖아, 일어나라고. 아, 빨리. 이번에도 남편 대신 아내가 움직입니다. 야구 중계를 강제 종료시키고 후련히 사라지는 자. 망연자실 소파 위에서 근심 가득한 자. 이쯤 되면 움직일 법도 한데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수용 씨. 뭔가를 유심히 보는가 싶더니 결국 텔레비전을 다시 켭니다. 들어줘야지. 응? 들어줘야 된다고. 응? 빨리 먹어. 밥 먹을 때는 밥은 먹어야지. 밥보다 야구가 더 좋다는 이 철없는 남편. 밥상 예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나요? 이상한 아빠를 어쩌면 좋습니까?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이러면 되지. 어디 가? 밥을 먹든지 TV를 보든지. 넌 절대 배우지 마라. 아내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야구 중계를 보고 마는 수용 씨. 정말 못 말리는 남편입니다. 어? 난 그 분야의 전문가야. 눈빛에 한때는 훤칠한 키와 날렵한 이목구비로 인기 절정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 강원도 출신의 네 명의 개그맨이 만나 감자골 4인방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2003년에는 개그우먼 이장숙 씨와 혼성 듀오 게임을 결성해 숨겨둔 랩 실력을 공개했었죠. 또 언제 볼지 이후 모릅니다. 다크서클과 무기력 코드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섭렵했습니다. 뼛속까지 개그맨의 끼로 똘똘 뭉친 그의 일상. 빨리 진짜로 빨리. 뭐? 저거 나 나은이 데려다 줄 테니까 상 좀 어? 저 그릇 싱크대 좀. 어 알았어. 싱크대 좀 넣어줘. 어. 과연 이번에는 아내의 부탁을 실천에 옮길까요? 아무래도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무기력 끝판왕에 등극하고도 남을 지경. 나이가 들면서 뭐 일이 만약 많이 줄고 뭐 이럴 때 한번 게을러지면 그때 이제 오히려 더 포기하는 것 같아. 자 보십시오. 게으름의 달인이 선보이는 이 진기한 미혹이 하루 이틀 노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하니? 응? 아직도 TV 봐? 아직도 안 끝났어? 어, 뭐야 네. 리모컨을 더럽게 발에다 끼고 왜 깨끗해? 무좀도 있으면서. 게으른 남편을 뒤로 하고 주방으로 향하는 아내. 야, 하나도 안 치웠어? 식탁을 보자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즘 치워달라니까. 지금 막 치우려고 그랬는데 들어왔네. 아우 진짜. 물 한 잔만 줘. 아 갖다 먹어. 갖다 준다고? 아 진짜. 알았어 갖다 줘. 갖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갖다 주고 그래 부담스럽게. 그런데 순순히 물을 가져다 주는 아내. 우리 배 나온 거 봐. 배 아니야. 배 어? 아니야. 뭐 집어넣은 거야. 치. 아, 속 터져. 야, 물을. 아, 진짜 센스가 이렇게 없어. 가까이 좀 놔야지. 에이, 꼭 써야 돼, 이거? 손으로 해라. 손으로. 촤! 촤! 기가 막히지 않냐? 어? 이렇게 먹어볼까 이걸로? 어! 남편의 기막힌 행동의 결과는? 어! 거실 바닥에 팽겨쳐진 물잔. 뭐해? 물바다가 된 바닥을 보고도 소파 위에서 일어나지 않는 수용씨. 결국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마는 아내. 닦어. 빨리 닦어. 빨리. 저기 정리 좀 밑에까지 털잖아. 빨리 닦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 남자를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진짜 진짜 헉이었어요. 아니 나이 50 넘어가지고 쟤 뭐 하는 짓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나니까 산다. 이런 거 있죠. 나니까 참고 이러고 삽니다. 화려한 외관이 눈에 띄는 이은우 씨의 집. 건물 2층에는 아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2층에는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일하는 아내와 달리 한껏 멋부리게 여념이 없는 남편 우누 씨.
누군가를 찾는가 싶더니 이내 아내가 있는 1층으로 향하는데. 날마! 날마요! 충청도 남자 운우 씨가 아내를 찾을 땐 이렇게 소리칩니다. 날마요! 아, 왜 부르냐고요? 날 보러 와달라는 남편의 부름에 바쁜 일 제쳐두고 올라가 보는데. 이게 난방 다려놓으라 했더니 안 다려놨잖아요. 본인이 다려서 입지. 이것도 내가 다려? 매일 반복되는 오투정. 지금 하는 게 뭐야. 저는요. 미리미리 다려놨으면 괜찮지. 아우, 근데요, 저도 시간이 엄청 없거든요. 오늘 예약 손님도 있고 바빠요, 오늘. 한여름 반팔 셔츠 하나까지도 빳빳하게 다름질을 해야만 입는다고. 여기에 하나 더. 그래, 빨간 양말 이쁘지?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라나? 아유, 진짜. 양말들 빨간 것만 신으시고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좀 스타는 아니잖아. 그거 스타지. 뛰어나게. 응? 스타 아버지가 스타 아니야? 아유.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의 개그 스승. 다스 베이더? 나야, 임마. 응? 아빠? 두 아들이 개그맨이 되고 난 후 더 화제가 됐던 사람은 아버지 우루 씨였습니다.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던 21살 재치 있는 입담으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3년 후 똑 닮은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가 됐죠. 늘 먹고 살기 바쁜 탓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는 우루 씨. 그렇게 30여 년 후 두 아들은 아버지의 꿈을 대신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개그맨이 되고 난 후부터 철부진 남편으로 변해버렸다는데. 잠깐만, 잠깐만. 거기 당신 앉아계세요. 가게 일로 바쁘다는 아내를 귀엽고 붙잡아 앉히더니 수십 개의 나비 넥타이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과연 60대에도 화려한 의상을 고수한다는 우누 씨의 패션 센스. 과연 아내 최종 심사평가는? 짠! 짠! 어때? 멋있죠? 얼굴은 못생겼는데 옷이 멋있네. 멋있어. 옛말에 이런 말 있거든요. 그 음식은 나를 위해서 먹고 패션은 치장은 남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사회적인 생각을 할 적에 나는 밝은 사회를 이루기 또 원하기 때문에 이런 옷을 이렇게 독특하게 입고 다닙니다. 일로 와봐. 이제 가게 일을 좀 하려나 싶은 찰나. 손. 모든 걸 체념한 듯 이내 손을 내어주는 아내. 이거 슬슬 감이 오는데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고 난 짜잔짠 짜라자자잔짠 오륙.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찾아온다는 남편의 댄스 타임. 짜잔짠. 여보세요. 일로 봐도 대답은 내 형제요. 감당하기 벅찬 남편의 행동을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는 아내. 부산항에 한심하기도 하고 좀 철이 없다고 할까 그러기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아침에 그 가정에 춤으로 음악으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날 오후 예약 손님을 기다리며 가게를 지키고 있는 부부. 그런데 이거 어째 가만히 앉아서 노는 사람 따로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 따로입니다. 한마음 이쯤 되면 아내가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아유, 정말 진짜 피로가 확 풀리죠? 아유. 짤막한 공연의 대가는 알아서 챙긴다는 운우 씨. 아, 진짜 왜 돈을 왜 가져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아, 여기 좀 오늘 좀 도와주시라니까.
중요한 볼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지 슬쩍 따라가 봤더니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 물건들은 여자들의 번뇌기 소품들 아닙니까? 해놨어요? 네, 주문하신 거 만들어놨는데. 네. 헤어핀을 리폼에 나비 넥타이로 사용한다는 멋부리는 남자 운우 씨. 괜찮네, 멋있다, 이쁘다. 자, 계산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같은 시간 예약 손님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아내. 이럴 때 남편이 도와주면 참 좋으련만. 안녕하세요. 철부지 남편의 두 번째 목적지는 내가 주문한 거 왔어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미리 주문해둔 머리끈을 찾으러 왔다네요. 이거 반짝거려야지. 이거 봐, 이거 지금 우중충한 이거 말이야. 이게 색깔이 변하더라고. 와이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도 안 와요. 안 오고 자기 할 거 다 하시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속이 터지지. 너무 터지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해야지. 시생을 해야지. 아, 너무 힘들다. 어쩔까. 여보, 날 봐. 진짜. 이런 건 아빠가 넣어주면 안 되나? 어? 이리 와봐, 여보. 이거 내가 맞춘 거 찾아왔어. 이것도 이것도 이거 디자인 새로 나온 거잖아. 이거 내가 해달라고 한 거 맞춘 거야. 뒤는 맥히 힘들고. 원래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인생이야. 자기 뿐 몰라. 아내의 힘든 일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편 우무 씨. 자기는 매일 그런 거 자기 할 것만 자기 주장하고 자기 할 것만 그렇게 신경 쓰고 돌아다니고 나는 그럼 어떡하란 얘기냐고. 어? 단대 손님 다 왔다 다 가시고 나니까 오고 왜 그러시는데? 평소 똑같은 걸 가지고 새삼스럽게 왜 그런 얘기를 해? 평소 언제부터 부탁했어요? 언제부터 부탁했냐고. 제가 단대 손님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되면 하겠지. 어떡하라고 자꾸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맨날. 그럼요. 양파 좀 갖다가 저리 옮겨주세요, 주방으로. 그거 해줄 테니까 좀, 제발 좀, 구박 좀 그만이야. 어디 있어? 저기 밖에 있어요. 알았어. 좀 갖고 오세요. 아유, 이걸 놔두러 들으라고. 번쩍 들어올리나 싶더니 이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양파 포대를 질질 끌고 들어갑니다. 아니 양파 자르를 남자분이 확 들으셔야지 이렇게 갖고 뭐 어떻게 양파 다 이렇게 땅바닥에 질질 끓기면 양파가 다 망가지잖아요. 아니 이거 들면 끌어라는 스타일 다 구기잖아. 그러면 좀. 본인만 스타일 구기고 부인이 이걸 들어야 되냐고. 아니 그 양파 한 대 좀 끌면 어때 이거. 아유 제가 하는 게 낫겠네. 결국 힘쓰는 것조차 아내의 몫이 되고 마는데. 아유, 진짜 헤드헤드 너무하셔. 아유, 자기만 생각해. 자기 와이프도 좀 생각 좀 해줘봐. 아, 힘은 나보다 좋아가지고 에이 성질나. 나 옷이 나가랬고 하려. 에이 양파 때 혼만 나. 아내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는 철부지 남편 운우 씨. 양파 때문에 또 잠깐 다투게 되니까 씁쓸한데 내가 잘못했나요? 하여튼 우리 쌍병은 힘이 좋아가지고 번쩍 들어서 주방으로 가대요. 하여튼 힘은 좋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낳았어요. 맞아요. I've got the you don't know the how. 못 말리는 남편. 마지막 주인공은 야구 해설가 이병훈 씨입니다. 여러 집들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일단 이곳에서 찾아놓고 해봐. 나머지 내가 정리할 테니까. 이들 부부의 일상은 조금 특별하다는데 인터넷 방송을 앞두고 출전 선수의 활약과 경기 분석을 하고 있는 남편 병훈 씨. 대부분 오늘 점수 많이 남았다. 이런 게임이 이런 게임 하기가 어려워. 알잖아. 예?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매니저는 물론 입맛까지 빈틈없이 챙깁니다. 밥 먹읍시다.
밥 먹고 해, 밥 먹고. 아, 야, 근데 뭐 아침 또 국수야? 어, 간단히 먹으라고. 간단한 밥상 구경 좀 해볼까요? 국수 한 그릇에 반찬만 무려 7가지. 그런데? 아, 멸치 볶음을 좀 줘봐. 멸치 볶음이 떨어졌는데. 뭐? 멸치 볶음이 떨어졌다고. 돈 떨어졌냐? 아니, 잊어버렸어. 멸치를 사와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이거 그냥 이번에도. 멸치를 찾는 남편의 불호령에 급한 대로 국물용 멸치를 내놓는데. 이거 먹으라고? 밥 반찬에 이 생멸치는 뭐냐? 멸치 볶음을 찾으니까 내가 성이라도 보인 거 아니야? 멸치라도 찍어 먹으라고. 아니, 멸치 볶음 없으면 밥도 잘 안 먹고 알잖아. 잊어버렸다고. 떨어진 거는 생각을 못 했다고. 이 사람은 멸치라는 게 내 나이에 맛도 맛인데 그 멸치 먹어야 돼. 멸치 국물로 육수를 당신은... 냈잖아. 에? 멸치 국물로 육수를 냈다. 야, 멸치 국물 마시는 거랑 멸치 볶음 씹는 거랑 같니? 그게 그거야. 영양분은 똑같다고. 야, 어떻게 그게 그거냐. 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멸치 볶음 하나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쁘게 막. 나 집에 와서 저녁 먹을 거야. 멸치 볶음 먹을 거야. 알았어. 해놔. 어, 알았어. 멸치 볶음 없는 밥상은 받았는 찐빵과도 같다는 병훈 씨. 자기야, 이거 다 없어도 돼. 어? 멸치 볶음은.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그 멸치 볶음 때문에 징징 내는 것도 그렇잖아. 듣기 싫잖아. 자기가 이렇게 계속 멸치 볶음을 얘기를 해도 지금은 멸치 볶음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끝내고 얼른 먹고 나 같으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볶음 멸치를 달라 이건데. 멸치가 없으면 어때요? 죽어요, 곧? 그건 아니거든. 저는 멸치 볶음을 집에서 세 끼를 먹는 날 다 먹어야 돼요. 신경질 나게 멸치 볶음을 아침에 안 줬어요.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좀 조금 오버했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도 상관없어요. 멸치 볶음 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잠깐만, 저 안경 좀 갖다 줘. 매일 안경을 바꿔야만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남편. 안경을 착용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는데. 잠깐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이게 어제 쓴 거야. 이거 어제 쓴 거라니까. 하루 더 쓰면 되지. 뭐? 하루 더 쓰라고. 아니, 그 알잖아. 내 집주소 알잖아. 뭐 아니 중계할 때나 뭐 프로그램 할 때 이틀 연속 안경 안 쓰잖아. 그 예민한 거 알잖아. 뭐 안경을 두 번 썼다고 방송이 안 될 것도 아니고. 안 돼. 내가 신경 쓰이면 안 되지. 오늘 이상하다. 뭐 멸치도 안 주고 뭐 안경도 헷갈리고. 들어와보자. 매일 다른 안경을 고집하는 남편의 별난 습관. 여기에는 나름의 비법도 있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쓴 거를 이거 밀고 이거를 이일치로 놔야지. 위에 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쓰는 거고 밑에 거잖아. 안 잊어먹으려면 미리 이걸 밀어놔. 그다음에 오늘 본인이 정리하면 쉽고 간단할 텐데 말입니다. 신경 써줘. 응, 알았어. 그 방송 전에 이런 말 하고 나가면 나도 불편해. 부탁할게. 어? 알았다. 자, 어? 어? 응, 알았어. 알았어. 딱 닦아줘. 어, 알았어. 나가 있을게. 어, 나가. 나가 있을게. 어, 닦아줘. 어. 나가. 에휴, 진짜 살 수가 없어. 별종이야, 별종. 제가 해설위원 하면서 생긴 징크스인데요. 같은 안경을 이틀 연속 쓰게 되면 정말로 일이 안 돼요. 불안하고. 사람이 일할 때 시작 전부터 이 불안하면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난을 떠는 거죠. 유난스러운 출근 준비가 슬슬 끝나갈 무렵. 신발장 앞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는 병훈 씨. 설마 신발 정리법에도 징크스 요인이 있나요? 아, 오늘 이상하다 정말. 아니 뭐 이런 날이 있나 보네 오늘. 아니 이 신발 봐봐. 내 건데 지금 앞에 또 코가 보이게 났잖아. 내가 몇 번 얘기하니. 이거 이게 문 닫다가 찌면 이게 얼룩진다니까. 정말 보기 싫잖아. 그리고 이거 딱 끼는 것도 아니야. 이 천으로 돼가지고. 아 이게 뭐야 좀. 아 이게 어려워? 어려워 이거? 또 깜빡했니? 안 늦어? 아니 멸치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멸치. 오늘 날 잡았어? 멸치. 멸치 그렇지. 안경 그렇지. 아 신발 그렇지.
늦었잖아. 어, 빨리 가, 빨리 가. 이따 올게. 어. 멸치 먹고 회나? 야! 뭐 죽여 말아 진짜. 아, 그냥 별나다는 생각뿐이야. 그냥. 아니 왜 갈수록 저렇게 더 별나질까? 아니 눕혀놓으면 뭐 어때요? 그냥 찾아 신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한 짝은 맨 위에 놔두고 한 짝은 맨 밑에 놔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현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갖고 프로페셔널이 되면요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 루틴이 깨진 날 이상하게 방송이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방송 사고까지 난 거 난 적 있고. 1990년 프로야구에 입문한 이병훈 씨. 자, 말루가리였습니다. 1번 타자 이병훈. 그는 현역 시절 재치 있는 입담으로 야구 선수로서는 드물게 공중파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돌직구 야구 해설가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저보다 뭐 키는 훨씬 크죠. 훨씬 몸이 좋잖아요. 아버지와는 다르죠. 1실점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될 이제 가능성은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안녕.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야구 분석 전문가로도 활약하고 안녕.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바쁘지 분석하려면. 네. 어떤 요일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야구 경기를 치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선 늘 긴장의 연속. 자신이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의 승. 롯데의 승. 여전히 소파와 한몸되기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수용 씨의 집. 혼자 들려요. 뭐 했어? 설거지하는 동안. 뭐 하긴요. 누워 있었죠. TV 좀 그만 보고 출렁이는 거 봐. 어? 웨이브야 웨이브. 살 좀 빼자. 그렇게 늙은 아빠, 게으른 아빠로 보이고 싶어? 아, 가자. 어디가? 야구 안 보고. 몸 몇 킬로나 나가나 좀 재보자. 야.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똘똘 뭉친 수영 씨의 몸무게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올라서는데. 웬일이니? 어? 4kg만 더 쯤 100이야. 이거 봐. 4kg 모자라겠다. 세상에. 아, 안타까워. 100이 안 되다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너무 많이 쪄서 옷도 맞는 게 없어요. 연예인이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연예인인지 뭐 살은 찌고 막 피부는 시커멓고 맨날 모자는 쓰고 다니고 사람이 밝고 딱 보면은 딱 기분 좋게 이렇게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아내는 모르는 남편의 모습. 여기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밝은 표정의 남자가 있습니다. 예, 애뜻 부러진다. 코끼리가 막. 왜 왜? 빨리 일어나. 다쳐 여자애를. 제 다리 깔고 뭉개는 거 봐. 뭘 다쳐? 안 다쳐. 다치게 놀겠어? 봐, 여기도 멍이 있고. 멍 아니네. 멍이야 이거 나오나. 안 아픈데. 안 아프지. 아내의 등장으로 일단락된 분야의 과격한 오락시가. 그런 게. 아유 뭐. 놀다 보면 멍도 생기고 뭐 그런 거지, 어? 결국 얌전히 앉아 대화를 시도하는데 책을 읽으라고 써있네. 어, 나중에 읽으면 돼. 오늘 읽어야지. 왜? 왜라니? 안 그래도 됐는데. 책 가져와. 책 없어. 어? 독서와 교통 안전 아니야. 오늘 신호 잘 지키고 운전했어? 어? 어? 아니, 안 했어. 알 수 없는 대화가 오고 가자 또다시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럼 오빠. 독서를 해야겠지. 이거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훈아 아빠랑 방에 가서 나훈이가 읽고 싶은 책 같이 골라볼까? 하고 나훈이가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뭐 이 책이 좋아 이러면 이거 그럼 아빠가 한번 읽어줘 볼까? 이렇게 해야지. 응, 응, 독서. 응? 책을 읽어야지. 그러면 애가 하고 싶겠니? 어? 하여튼 독서 책 하나 가져와봐. 같이 가서 고르라니까? 나은이 무슨 책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챈 나원이 슬쩍 일어서 버립니다. 애 앞에서 아유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응? 엄마 말이 맞고 아빠 말은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럼 내가 말하면 쟤는 아유 엄마 말이 맞는 건데 아빠 말은 듣지도 않게 돼 커가면서. 엄마 말이 맞잖아. 뭔 그, 지금 내가 그 뭔 소리야? 맞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알았어 이제 아이 앞에서는 안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말이지 어? 에이 진짜 아니 그럼 에이. 마찬가지 아니야? 오빠도 알았어 그럼 나도 고쳐볼게 해야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 자식 문제인데 말만 하면 잘해 초라한 가장의 모습을 딸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건만 자리만 피하면 다니? 결국 부부싸움으로 끝나고 맙니다. 다시 찾은 병훈 씨네 집. 징크스를 극복하고 방송을 끝낸 병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 이청아 야 이청아 나와 이청아 네. 난데없이 현관을 놓인 신발 주인 큰아들을 부릅니다. 어디 왔냐? 방금 왔어, 방금. 이게 뭐냐, 이거? 방금 운동 갔다 와가지고 네. 이따 넣을래? 다 씻고 나서 나중에 아빠가 넣어볼까? 이거 몇 초 걸리냐? 한 3초 걸려, 3초 그 3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야, 보기도 돼 현관에 단 한 켤레의 신발도 허용할 수 없다는 남편 금방 왔다니까, 금방 금방이 아니고 들어오잖아 신발 벗는 순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딱 집어가지고 딱 넣으면 되잖아 3초 걸려 야 그리고 신발 넣는 게 무슨 뭐 힘이 필요한 일이냐 아니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냐 그냥 넣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아버지 더 몇 마디 하기 전에 1, 2, 3, 3초면 해결할 수 있다는 병훈 씨의 신발 정리법 정말 쉽죠 한 번 더 시범 나갑니다 딱 벗었잖아 아빠는 한 번 양말도 벗어 자, 이렇게 누구? 자, 3초. 딱. 자, 3초야. 청아야, 3초지. 2초 반인가?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일주일마다 운동 끝나고 이제 한 번 오는데, 근데 오자마자 뭐 수고했단 말이라도 좀 했으면 이제 좋은데, 오자마자 그냥 호통 치시니까 신발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여기 숙소에 있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직 집에 온 거 같지도 않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야구 인생을 펼치고 있는 두 아들 각각 투수와 타자로 활동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현역 시절 체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병훈 씨. 여기에 변함없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정엄마. 어. 사사건건 집안 살림 참견하기입니다. 왜? 또 뭐가 또 잘못됐습니까? 아니 딱 봐봐. 잘 봐봐. 아 잘 안 봐도 돼. 대충 봐도 보일 거야. 뭐 그지 막 신경이 거슬리고 뭐 그런 거 눈에 안 보여? 하나 뒤집어져 있는 것만 보이네. 뒤집어져 있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자신이 정한 규칙 속에 있어야 한다는데. 너무 싫어 지금. 아니 수건이라는 게 이게 가지런히만 돼 있으면 되는 거야 뒤집어지거나 안 뒤집어지거나 그거는 상관없는 거지 아 진짜 어?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래야 손이 이렇게 딱 잡혀 그런데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수건을 자주 떨어뜨린다니까 그러면 뒤집어져 있다고 안 잡히나? 아니 줄만 가지런히만 돼 들어봐봐 아니 내가 왜 수건을 신중하게 잡아야 되냐고 그냥 다른 데 보고 이렇게 손 뻗었을 때 탁 한 번에 잡히면 그게 좋은 거잖아 바빠? 바쁜 게 아니라 이거는 신경 쓸 일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맨날 사사건건 이러는 거잖아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 아니면 뭐 그거 하라고 한 게 뭐 잘못했다고 죽을쳐졌다고 무슨 잘못했다고 고소까지 해 진짜 적당히 하자 어? 그만하자 어?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냥 아유 그런 사람이냐 이해는 하고 이제 듣는데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서 죽겠느니 뭐 수건 이럴 때마다 우라가 치민다. 아니 수건이 뭔데 화가 그렇게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엄청 좋아해. 잔소리 대왕. 남편 대신 큰아들과의 대화로 한껏 기분이 좋아진 아내. 뭐해? 뭐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아빠 병훈 씨가 등장하면서 금방 끝나고 맙니다. 여태 엄마랑 같이 있던데 뭐 아빠 보자마자 쑥 들어가? 아빠도 일주일 만에 봤으면 좀 뭐 할 얘기도 없나? 내가 갈게. 섭섭한 마음을 꾹 참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야 아들. 어이. 야 이청아. 아빠가 너 오면 둘이 같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었단 말이야. 아빠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단 말이야. 바람이 나면 쐬러 나가자. 아 무슨 바람이야. 뭔 바람이야 바람. 무슨 바람을 쐬. 창문 열면 바람 쐬는데. 저 옷 갈아 나와. 아빠 저 나가실 테니까. 오빠 그럼 나와. 어? 빨리 나와. 알았어. 어디 온 거 같냐? 모르겠는데 목욕탕 온 거 아니에요? 목욕탕? 목욕탕? 목욕탕을 엄마랑 왔겠냐? 깜짝 놀랄 거다 너. 따라와봐. 큰아들과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는 곳은 실내 야구 연습장. 야 오케이. 아빠랑 오늘 한 게임 하는 거야. 신다고 아예 바람 쐬러 가서 우리 이런 데 왔어. 야구장 왜 왔어요? 그리고 난 투수인데. 네가 투수잖아. 타석에 서가지고 네가 타자 입장이 돼봐. 그럼 네가 마운드에 섰을 때, 그지? 그 심리전. 너를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다 했어. 아빠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바람 쐬러 온 거야 이제. 일주일 내내 야구 연습만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 다시 야구 연습이라니. 어이, 공을. 보라고 보라고. 응? 투수입니다. 투수 투수 저는. 야, 너 일반인도 너보다 좀 잘 치겄다. 일반인도. 자기야 좀 보면 안 돼 그냥? 자랑 치고는 그만. 완전 안타만 치네. 아, 네 눈에 잘해 보는 거지 사람아. 나와봐. 삼진 아웃도 되기 전에 경기장 밖으로 강제 퇴장 당하고 마는 큰아들 청하. 아빠 잠깐 돼. 한번 넘겨봐, 넘겨봐봐. 거봐. 볼 짓고 한 방을 시원하게 맞는 병훈 씨. 보라고, 저가. 너도 타자를 상대하잖아. 연인 파울 행진에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훈수를 드러냈는데. 안 될 것 같아. 난 먼저 들어갈게. 집에 먼저 들어. 뭐라고 하지? 잔소리하지. 들어갈게. 결국 아들이 먼저 자리를 뜹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은 아버지가 야구인이 아니고 평범한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일주일 내내 눈치 보고 선배들 눈치 보고 감독님 눈치 보고 그러다 오고 이제 집에서는 좀 그런 눈치 안 보고 좀 하려고 하는데 감독님 같아요. 감독님, 코치님 이런 느낌 아버지. 네. 나도 모르게 그 직업병이 남았어요. 근데 의도를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렇게 나갈 때 정말 정말 쫓아나가서요. 정말 날아차기 한번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서운했고 성질을 났고 정말 정말 서운했죠. 네. 다시 찾은 운우 씨네 집. 철부지 남편의 못 말리는 고집 때문에 대화가 사라져버린 부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들아 쓰이오. 아유, 아버지 어머니. 아유, 연락도 하나 못 잡으려. 어? 아버지 부른 거 아닌데? 엄마한테 연락하고 왔어요. 엄마한테 연락 왔어? 네. 아이고. 좋습니다. 엄마 끌어안는 거 아버지 끌어안는 거 틀리다. 남자끼리 이렇게 끌어안아봤자 뭐 이상하기만 하지. 아이고. 쌍둥이 형제 이상한 게 또 있을 텐데. 분위기가 좀 약간 이상한데? 냉전이 시작되기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양파 한 포대를 옮겨주지 못해 핀잔 만들었던 운우 씨. 반성문이라도 쓰는 건지 열심히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뭐 하세요? 자서전 집필. 답답해 죽겠네. 2탄. 진짜 아내의 미치겠네. 속을 단숨에 뒤집어 놓는 남편의 다, 대답. 이것도 다 소비도 안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거 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이건 어떡하고 2편을 또 쓴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1편 쓴 것이 아쉬움이 너무 많아. 조금 지금 쓰기 시작하는 건데 왜? 뭐가 어땠는지 잘못됐어? 이번에 2편 쓰는 것처럼 반대. 이번에 쓰면은 베스트셀러 된다고. 근데 다 자기 자신만 잘한다고 하고 자기 자신만 그랬지. 잘 될 거야. 왜냐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반대예요. 알아서 하세요. 아,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잠시 후 자서전 1권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쌍둥이 아버지 자서전을 팝니다. 판매 수익금으로 기필코 2권을 출판하고 말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잔치요? 네. 잔치가 아니라 자서전 판매합니다. 예. 자서전? 예. 얼마예요? 10,000원이요. 가격만 묻고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고객님. 자서전 하나 사세요. 예, 쌍둥이 아버지 개그맨 자서전입니다. 안녕. 적극적인 홍보에도 파리만 날리는 작가 사인회. 아, 빨리 들어와. 애들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걸 아니, 그러니까. 다 팔아. 결국 아내 손에 이끌려 퇴장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아내가 쌍둥이 형제를 황급히 대전으로까지 불러모은 거죠. 아, 뭐 쓰는 거는 뭐 아니 그거 말고 아직 안 팔렸는데 2편 또 쓴다고? 네, 네. 아니 나도 봤는데 그거 읽어봤는데 그게 끝이던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그 이후에? 뭐 만드셨어? 두 아들 역시 반대 의견일세. 내가 봤을 때 솔직히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아 솔직히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야기지. 우리 식구 이야기니까 이렇게 흘린 거지. 남이 보면은 좀 이거 진짜 공감. 아니 남이 그러니까. 봐도 약간 슬프게 하겠어. 근데 거기서 끝이지. 순수하게 니들 키우고 살고 해서 이렇게 3회 노래를 적은 자전 에세이인데 네. 너 울었다고 그랬지? 에? 다른 사람도 우는 사람 많어. 재미없어서 울었어요. 재미가 없어서 울었어요. 저는 그냥 자서전은요 그냥 써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왜 출판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저희가 만약 여유가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지만 온 가족이 지금 힘을 모을 때 쓸데없는 걸로 돈을 날리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아버님 내고 싶지만은 이미 내셨으니까는 이번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진짜로 이거는 저는 그 1,500권 다 파시라니까요. 그 이후에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나마 인쇄비나 뭐 하나 뭐 다 돈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아버지도 지금 쉽게 엄마. 파는 방법은 있어. 어떻게요? 저 파지 주는 할아버지 드리면 돼.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가져가지도 안 가져가시고 그냥 가져가라면 가져가시고 좋아. 그러면은 네. 이번에 그 자서전 2부 2탄 쓰는 건 포기하고 저희가 승리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승리했어.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러나 마침표 없이 끝나는 아버지의 한마디. 그 끝은? 개그맨 신청할 거. 철없는 아버지의 꿈을 어찌 막으리요. 12월 달에? 12월 달. 지금 자서 2,000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걸 그만두고 그걸 할까? 아, 둘 다 그만두면 안 돼요. 어떻게 아버지 하는 것마다 그렇게 껌껌이 반대를 할 수가 있어.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냐?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 힘들다 이거죠. 부자지간에 이렇게 팍팍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결론은 결론 내 편 하나도 없네. 아버지 간다. 아버지의 꿈을 응원해 주지 않는 두 아들에게 섭섭함이 크다는데. 대한민국의 최초의 삼부자 개그맨 탄생했다. 이거 이제 예? 나라 난리 나네. 그래서 올해 꼭 봐가지고 예, 아주 끝을 보려고 합니다. 아주 끝판을 봐서
남편 운우 씨를 어찌 말릴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보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리액션을 잘해주면 행복해. 여보! 오늘부터 밝아지기로 했어요, 여보.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한다고요? 왜 웃어? 남편으로서는? 내 남편으로는? 아, 모르겠어요. 그래. 하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또 탔네. 잠깐. 아이고. 한 시간 후에 갈게요. 아! 뭐야 이게? 반찬 멸치. 얼른 많이 드셔. 반찬도 이게 어설프게 돼야 밥을 먹어요. 대접 받고 사는구나. 다른 거랑 대부분 있는데 멸치 같은 게 없어요. 아, 기분 확 잡히는 거야.